냉정한 아이돌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전 멤버와 벤치 멤버로 나뉘어 경쟁을 펼쳤던 힌탑과 100% 그들에게 주어진 이슈 메이킹을 위한 슈퍼 미션. 함께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공연 커버 영상을 만들어라. 그동안의 경쟁을 잊고 하나가 되기 위해 구슬 따버린 연습을 매진했던 T.O.P. 브라더스. 그러나 아직 이슈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딘탑과 100%를 눈물짓게 한 마지막 미션. 딘탑에 뜬다 100% 이슈와의 전쟁. 대장정의 파이널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불타는 여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는 팀탑, 그리고 100% 지난주에 줬던 미션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전해지는 얘기 들어보니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던데 그 모습 정말 보기 좋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미션이 아닌 스페셜한 선물을 준비했다. 와! 오! 이번 미션은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놀이공원에 가서 마음껏 놀아라. 놀이공원 어디로 가요? 세계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놀이공원을 어때요? 좋아요? 난 좋아요. 와! 와! 예! 티오피 브라더스, 내가 너희 잘하는 거 알지? 마지막까지 모두 파이팅이다. 진짜 놀이기만 하는 거 맞죠? 우리 MT 갔을 때도 그런 MT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짓말. 갈 거야. 빨리 가야지. 가야지. 뭐 미션인데. 뭐? 미션인데. 안 해. 아니, 오늘 미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치. 기다리고 보니까. 놀이공원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네요. 놀이공원 많이 타기. 어? 그러니까 근데 만약 놀이공원에 갔는데 미션이 딱 있으면 어떡할 거야? 진짜 끝이에요, 이게? 진짜 끝이야? 놀면 돼요? 아, 뭐. 우와! 뭔가 불안해. 왜 놀이? 마지막이니까. 야, 놀기만 진짜. 그래, 마지막인데 이거 뭐 이슈도 필요 없이 그냥 놀게 해주시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 그 사람 시키겠어. 우와. 가자. 가자. 뭐야? 아니 근데 우리 놀이공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닐이 그거예요, 머리띠. 와, 머리띠. 츄러스! 츄러스, 츄러스 먹고 싶어? 알겠어. 잠깐만, 나 사줄 거야. 아, 자, 이거, 지하철에 나오는 거 찍어야 돼, 지하철에 나오는 거.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대체! 아, 샤다, 에! 샤다, 에!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게 바로 너 나? 너!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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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어째?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야 약하게 말 터져. 아, 딱! 아, 더워! 아,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부터 13 꽃미남들의 신나는 선풍 타임 고고 씨.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어, 맞다, 나비 야, 여기가 진짜 선글라스 진짜 연예인이세요? 연예인 협찬 안 돼요. 할인해드릴게요. 진짜요? 한만 원이요? 어디서 많이 보신 거 같아요. 나중에 올게요. 네, 나중에 오시게요. 끄고 가야죠. 많은데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네. 강아지, 나 이거 진짜 끌고 싶었어요. 아, 네. 눈 아파. 나 정했어, 강아지 용령이. 계산은 캐평이 가야 돼. 캐평이 다 쓰기로 했어. 캐평이야, 캐평? 계산은 캐평이. 어? 계산은 캐평이 할 거예요. 머리가 대단한 시간에 칼은 대체 왜 사는데? 칼 이거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데? 위험해요, 여기. 이게 왜 필요해? 나도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근데... 뭐예요? 이거 대체 할 생각 없나요? 우리 캐평한테 감사의 인사를. 네. 오케이. 대표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용룡이, 용룡이. 됐어. 네? 갑자기 그냥 삐를 꽂혔어요. 용룡이. 누가 유치한 이런 걸 갖고 다니냐. 야, 이게 유치해, 이게 유치해. 이건 애완용이야. 이건, 이거 뭐 일곱 살이야, 형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좀 혼내줘요, 피디님! 혼내줘? 아니, 한번 내가 가서 혼내줘? 어디로 가는 거야? 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야, 뭐야 이거! 용룡아! 자, 용룡이 앞으로 건너면 얘 화난다, 얘 진화해. 고마워, 내 거 사오시게 됐어. 우리 배 타러 갈까? 오, 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우리 배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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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봐! 뭐? 야, 뭐? 다 먹을까? 형! 형! 이거? 이거 나 먹고 괜찮을 것 같아요. 민영 사주세요. 형 사주세요. 사줘야 돼. 자, 맛을 고르자. 저는 딸기요. 레몬 라임이요. 아, 나도 레몬 라임. 저 블루베리. 여름에 음료수. 괜찮았어. 꽃미남자! 감사합니다. 와, 독립합니다. 어, 저거다. 우와, 진짜 시원하겠다. 야, 우와, 타자, 이거 타자. 여름에 독립탁. 우와, 여름에 독립탁. 어, 이렇게? 자. 저 어떻게 타냐고. 대박이야. 저걸 어떻게 타요. 안 된다니까. 야, 지금 사고 난 줄 알았다고. 아니야. 이게 떨어질 때는 무섭고 이게 왔다 갈 때는 안 무섭지. 무서워요? 아니요. 긴장이 됩니다. 뭐가 무서워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조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눈빛을 감아보세요. 저희는 무표정으로 탈 거예요. 준비하려고. 당장 가자. 두 분 중에 한 분 손상이 당해서 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찬이 형이 할래? 어. 그래도 뭐 남자라면 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시다. Let's go!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에이, 저 18살이에요. 너가 지금 제일 어렸어. 그때 탄 것 중에. 아이, 에이, 아니야. 어이, 가. 야,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진짜 용기가 안 나. 아니, 혁진이가 용기가 안 나는데. 나 오늘 목을 다 풀고. 안 돼. 솔직히 좀 무서워. 안 돼. 무섭지? 어, 두 분 다리 쭉 펴주고요. 시작됐다. 시작됐다! 설마 뭐야? 무슨 거 있어요? 야, 빨리!
와, 이거 재밌다. 앉았어, 여기. 와! 아, 아래로 결정. 네. 와, 잘한다. 와, 진짜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진짜.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긴지도 모르겠어. 아,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무섭더라. 네, 뭐 전혀, 뭐야. 저희 표정 관리 했습니다. 진짜 내 표정이 궁금하다. 이거 방송 나가죠? 제 방, 내, 제 것 좀 조금만 한번, 재밌는 표정만 한번 해주세요. 잘할 수 있을까? 야, 남자인데. 나에게 힘을 줘. 야, 남잔데, 자야지.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아, 진짜 사투리 막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아, 미치겠다. 아, 괜찮다, 사투리. 괜찮나? 괜찮다. 함 할까? 함 하자. 형,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내가 우리들 탔던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진짜? 네. 저 리시가 타면 죽을걸요, 진짜? 리시. 아니. 겁먹어서. 당기지도 못했고, 이거. 진짜 웃기다. 10년 늦은 것 같아. 와, 진짜. 아, 재밌긴 했어, 근데. 형들 먼저 해야죠. 아, 대표가 연락 할게요. 네. 죄송해요. 아, 아, 그러면 오늘 옷에서 노출이 가장 많은 사람 팀이 하자. 어, 형. 네. 네. 형님이 네. 형, 노출이, 야, 노출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형들이요. 오케이, 그. 그럼 오늘 비주얼 라인이 먼저 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네. 바로 탑니다. 드디어 탄다. 물놀이, 물놀이. Let's go. Go. 아, 알겠습니다. 널 지켜줄 거야. 너 이제 나랑 내랑 사귈래.
먹자. 뭐라고? 민규 씨가 사 먹어. 네. 놀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얘들아 재밌었냐? 네. 사실은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뭡니까? 이럴 줄 알았어. 오늘 틴탑과 100% 두 팀에게 주어지는 최종 미션은 게릴라 콘서트. 게릴라 콘서트! 게릴라 콘서트! 아, 나 지금 안 하자고 했어요. 되게 했어야 됐어. 현재 시간이 리얼타임으로 7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연은 8시 정각에 시작이 됩니다. 네.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팀을 나눠서 방송 홍보팀, 그리고 실제로 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와야 되는 팀, 또 다른 팀은 음악, 큐시트, 순서를 정리하는, 세팅하는 팀이 될 겁니다. 세 팀으로 움직일 텐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럼요! 저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뜬다! 행포 이슈와의 전쟁! 파이널 미션! 게릴라 콘서트 성공시켜라! 실시간으로 방송과 현장 홍보 그리고 무대 준비까지 해야 하는 틴탑과 100% 과연 그들은 무사히 공연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왠지 알아?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아니야. 방송으로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송실 가면 에어컨 나온단 말이야. 에어컨! 딴 애들은 뛰어다녀야 돼. 아 뛰어다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거 자체가 일단 우리에게 도움이 무엇이든지 도와드린다니까.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곳이 맞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사실 수 있어요. 안내만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잠깐 빌릴 수 있나요 저희가? 방송실 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방송실을 오른쪽 편으로 나가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방송실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쓸 수 있어요? 네. 맞지? 형이 열심히 흔들어서 마이크를 등치하잖아. 그 사람 머리로 동그라미. 안녕하세요. 8시에 8시에 광장이요. 8시에요. 틴탑이 먼저 하자. 해야지 관객들도 많이 알 것 같고. 너네가 먼저 해야. 너네 뭐 무슨 신곡을 먼저 할까요? 아, 신곡은 나중에. 신곡을 엔딩 마지막에 무대로. 해야지. 엔딩 무대로. 아 방송실. 와. 뭐야? 방송 중 조용히. 너희들 멘트 안 해봤지? 네. 그래서 형이 하나 준비해왔어. 아, 형이요? 직접? 아. 오! 해봐, 한 명씩. 저희 틴탑과 100%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지구별 무대에서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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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만 믿을게. 마이크 테스트 끝. 달라. 마이크 테스트 끝. 아, 그만했어요.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 놀이공원에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달라. 틴탑이 최고입니다. 리키, 리키, 리키. 저희 틴탑과 100%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지금 지구별 무대에서 깜짝 게릴라 콘서트를 합니다. 저녁 8시 지구별 무대에서 봬요. 꼭 와주세요. 자, 너 같으면 오겠냐? 안 올 것 같아요. 오죠? 오겠냐? 형, 형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해볼게. 네. 하는 걸 잘 보고. 예, 그럼.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됩니다. 안녕. 게릴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게릴라 몇 퍼센트야? 야, 안 들어? 야! 아, 멋있다! 대박! 저만 뜨면 갈 거예요, 8시에. 야, 내 생각에는 지금 서울랜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막 근처에 사당 이런 데서도 다 놓고 올 것 같은데? 장난 아니지? 네. 놀이공원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태현입니다. 팀탑과 100%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지구별 무대에서 깜짝 게릴라 콘서트를 펼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탑의 천지입니다. 네, 그 팀탑과 100%가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지구별 무대에서 우리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팀탑의 리키입니다. 처음으로 게릴라 콘서트 하는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100%의 정환입니다. 정말 멋있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팀탑이야. 100%는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저는 친구의 내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이야. 아, 제가 내일이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 와주세요. 여기 엘조형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홍보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사람, 동그라미. 오케이, 같이 가 반대로. 안녕하세요, 진삼입니다. 50분! 20분 남았어요, 20분. 지구별 광장이요. 8시에 지구별 광장에서 팀탑과 100%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남녀노소를 막론한 대중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파이널 공연 미션. 팀탑과 100% 게릴라 콘서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무대는 항상 하던 거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반응이 오겠죠. 오늘 작가 누나께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놀이기구 타면서 소리를 안 질렀을 텐데 제가 제일 많이 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참 걱정이 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공익분들이 많이 왔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보장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맞아야지. 목 푸는 거 되게 특이하게 푸. 이렇게 목 푸는 거. 와, 푸는다는 건 내가 가졌던 거겠죠. 충전 완료, 진짜! 마이크 막 잡고 이러면. 바로도 긴장한데 봐. 당황한데.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틴탑의 뜬다 백화 이슈와의 전쟁 김태현입니다. 오늘 틴탑과 100%의 게릴라 콘서트 무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정말 사전에 홍보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틴탑의 뜬다 백퍼 이슈와의 전쟁, 먼저 오늘 게릴라 콘서트에 함께할 두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소년들의 귀환 2012년 여름 신곡 나랑 사귈래로 여심 스틸 완료. 러블리 아이 티타.
자, 천지군. 네. 아, 갑작스러운 게릴라 콘서트 어떻습니까? 아, 일단은 생각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녕하세요. 백프센트입니다. 혹시 생각보다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곧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무대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2012년을 강타할 새로운 무서운 신인 그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무대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의욕 100%, 실력 100%, 신인 아이돌 100%,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실력 100%, 신인 아이돌 100%,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디가 형, 어디가요? 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무대에서는 기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대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얼핏 봐도 저 끝에까지 한 3만여 분 정도가 지금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네. 저 4만 명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뒤에 관객들에게 여러분들의 공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공연은 틴탑이 무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케이. 레고. 잘 봤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천지. 네. 목소리가 잘 나왔어요? 아니요. 제 자신한테 무척 화가 납니다, 지금. 아, 왜요? 목이 안 나와가지고요. 아, 원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괜찮죠? 네, 괜찮았습니까, 노래? 자, 그리고 다음 무대가 바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코치님, 100% 명예를 위해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무대는 화합을 하고 저희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천지군, 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무대는 저희 틴타 이제 형들이죠. 100%라고 이제 데뷔를 준비하는 형들이 있는데요. 이게 첫 무대니까요. 많이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대는 신인 아이돌 100%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무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구나, 백호 형들이 잘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예! 100%! 아까 너무 신나게 노신 로켄 형이 참 걱정이 되는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한여름 밤을 수놓은 틴탑과 100%의 합동 공연과 고민하지 말고 내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들이 그들 빨리 눈물 짓게 한 사연이 공개됩니다. 벌써 터미널이세요? 이 냄새 어떡하지? 새로 나온 페브리즈 차량용 탈취제. 페브리즈만의 탈취력으로 냄새를 싹. 차안이 상쾌하네. 페브리즈 차량용 탈취제 PNG. 국내 최다 180개 매장. 대한민국 대표 슈즈 멀티샵. Change us alive. 슈마카. 요즘 부쩍 건조한 나르샤의 비비. 죽으라. 주름 걱정 없는 제아의 비비. 천만의 경험을 믿으세요. 비비 에스 긴 최고. 다음 무대는 저희 틴타 이제 형들이죠. 100%라고 이제 데뷔를 준비하는 형들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 무대니까요. 많이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4개월 정도 연습했잖아요. 네, 동방신기 선배님. 해봐. 안 돼? 예! 예, 안 돼요! 학생 시절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연 준비한 사람은 정말 원샷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주 미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적 점수 1위를 차지한 멤버에게 솔로 무대를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록현! 록현입니다. 아, 록현 군! I need a girl. Tonight. Oh, oh, oh. Shane is in the house. 솔로 무대 하는 동안 모여 있던 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야. 그렇지. 어떡할 거야. 야, 100%도 거의 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너 혼자 나왔고 하는데 괜찮겠어? 아니요, 솔직히 아니요. 어? 아니요, 그냥 자신있게 불러야죠. 노래로 잡아줘야죠. 아, 큰일 나. 주문 끝나고 어떻게 하지? 갑자기 태산이. 냄새 in my heart, starting in my heart.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we do. Dancing by you,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just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kies of your don't remind me of all thinking me, thinking that we'd almost had it all. The skies of your love that leave me breathless. I can't help feeling we could have had it all. Longing in the deep, you have my heart and soul. Love you have, and you prayed it to the beat. Baby, I have no story to be. Won't you want to gonna make your head burn? Think of me, if that's the only spare. You send me home down there as my shirt on me shed.아주 귀엽게 감사하다는 애교의 인사 한번 보여주시죠. 앞으로도 저희 틴탑이랑 100%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덥네요. 예. 같은 남자가 보기에는 좀 덥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대는 틴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 앨범으로 돌아온 매력적인 여섯 남자 틴탑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틴탑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어떻게 불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 진짜? 어 지금 갑자기 막 떨려가지고. 괜찮았어요? 어떻게? 저희가 입고 갈게요. 네. 자, 이번 곡은 틴탑의 나랑 사귈래라는 곡입니다. 바로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곡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와이거! 고민하지 말고 내게 Wow, wow, wow. Be my girl, won't you be my girl? Come on. 어떻게 점점 더 네가 좋은데 너는 왜 내 맘 몰라주니? 어디서든 너들 보든 너만 보여 더는 못 참아 날 네가 필요해. 떠나서 좀 더 빼 사줄 순 없지만 그래서 끝까지 널 향해 가. 내 목숨 걸고 널 지켜줄 거야. 너 이제 나랑 내랑 사귈래. 조금은 부끄럽겠지만 누구보다 짜릿하게 사귈래. 내가 서툴고 어느해 볼지 몰라도 더 잘해줄 거야. 잘 들었습니다. 아, 나랑 사귈래. 탭! 네. 신곡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재밌는 핫한 노래 나랑 사귈래 드렸고요. 인트로 반해 그리고 수록곡 반해 여기 내 타입입니다. 타이틀곡 소개해달라고. 타이틀곡이요? 네. 아... 근데 뭐라 그런지 들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 귀에는 그냥 이제 틴탑과 100%의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신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야,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리얼이 기다려 나는 기분 좋아 나는 기분 좋아 나는 일만 해.
너의 근심거리 왜 모래서 장파하다가 좋아 덥지도 않고 실리지도 않는 수박은 더 좋아 이렇게 좋은 여름을 기다려 봄나는 기분 좋아 덤디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oh, 이렇게 살다 보면 뒤돌아 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신나게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마지막 공연이 끝나면 관객분들이 여러분들께 오늘 무대 좋았다, 즐거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 비행기를, 접은 비행기를 날려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무대 위로 날아올 것 같습니까? 1만 개는 무대 위에 있고요. 한 네. 1만 개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무대 만족하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날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그래. 정말 많은 비행기들이 무대 위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적혀 있는 비행기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아, 여러분들을 가장 걱정하고 또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건 바로 부모님이시겠죠. 이쪽에 멤버의 한 명의 부모님이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현 군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록현이, 사랑하는 록현아, 엄마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언 6년째인 것 같구나.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인 것 같지만 이 엄마나 가족에겐 너무나 먼 여정을 지나온 시간들인 것 같구나. 그동안 슬픔과 고통과 좌절 또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녁 늦게 초췌한 모습으로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너의 모습 볼 때면 이 엄마는 갈등과 갈망이 온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나섰다. 하지만 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힘들다는 말 한 번 없는 너의 모습에 엄마를 눈물 짓게 하곤 했지. 어느 날 순간순간 널 생각할 때면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필요로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장하다 아들아, 그리고 힘내고 사랑한다. 자, 록형군, 어머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세요. 지금까지 아무 그냥 반대 안 하시고 지켜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또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 그리고 틴탑의 멤버 중에 한 분의 부모님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수. 아, 네. 엄마가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민수 엄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 엄마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단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누나에게도 늘 깍듯이 누나 누나 하면서 잘 따르고 사이좋게 지내서 엄마가 힘들지 않게 했던 착한 아들. 애교가 많아 누나들보다 더 재롱을 떨며 엄마 품을 파고들던 귀염둥이 아들.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엄청난 연습량 때문에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없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도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고 다그치기만 했었지.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많이 서운했었고 그날 밤 아들에게 엄마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들이 더 빨리 어른스러워지고 강해지길 바랐던 것 같다는 메일을 보냈었지. 아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도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그런 병쯤은 잘 고친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해 주었을 때의 그 든든함이란. 그리고 아들이 카톡 상태 메시지에 평생 내 곁에 계실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어 라고 써놓은 문구를 볼 때는 한동안 가슴이 찡했단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3개월마다 꾸준히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 그 수시로 엄마를 챙기며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 안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하고 안쓰러워서 마음 한켠에는 아리탐이 또 한켠엔 뿌듯함이 공존한단다. 아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아들에게 엄마가. 자 오늘 편지를 또 이런 평소에 생각과 마음을 편지로 전해받았습니다. 자, 또 TV를 보고 응원을 하고 계실 또 엄마에게 한마디 하세요. 지금까지 뭐 잘 표현을 못했던 거 가슴속에 남아뒀던 거 표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제가 학생 때 그 공부 같은 거 잘 안 하고 이런 거 하신다고 원래 좀 안 좋아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살짝 반대하셨는데 그렇게 잘 되셔도 너무 좋고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더 밝게 어머니 빨리 나을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편지를 직접 보내시진 못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세 달간 정말 땀 흘리며 함께해왔던 틴탑의 뜬다백과 이슈와의 전쟁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방송 끝나도 틴탑과 100%의 이슈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팀탑과 100%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탑의 전다 100% 이슈와의 전쟁 감사합니다. 고! Call me, call me girl. 고민하지 말고 내게. Wow, wow, wow. 마지막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뿅! 대통령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아닌가? 다음에 볼 수 있겠죠? 거기? 힌트배! 끝!